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전시장이 되고 실제 상거래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이커머스 시대. 숨은 조력자에 머물렀던 물류가 유통산업의 키플레이어로 부상한 배경인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주연 자리에 오른 물류에 대해 조명하는 기획, 물류센터의 가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점업계 1위 교보문고를 윤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류 창고에 입고된 새 책들. 컨베이어 벨트에 줄줄이 몸을 맡긴 채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동하다 때가 되면 광화문, 강남, 목동 등 지역 매장별로 슉슉 분류됩니다. 입하부터 발송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서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작업자가 그동안 물류센터에서 힘들게 뭐 들고 나르고 포장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28만 권. 지난해 중축을 마친 파주부곡리 제1물류센터가 하루 동안 분류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내 서점업계 최초로 자동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입니다. 이곳에선 근로자가 서가로 가는 게 아니라 서가가 근로자 앞으로 다가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화 물류 창고에 있던 책이 앞으로 나옵니다. 근로자는 그 책 중에서 어떤 책이 필요한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손으로 나르거나 수레에 실는 것도 과거 일이 됐습니다. 입고뿐 아니라 보관, 출고 과정까지 모두 자동화된 덕분입니다. 이곳은 자동 보관 창고입니다. 총 42대의 크레인으로 최대 120만 권의 책을 보관하거나 출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분류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온라인 다스 열대로 고객 480명이 주문한 책을 동시에 나눌 수 있습니다. 다스칸 전체에 불이 들어오도록 설계해 책이 섞이는 일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책이 랩핑되면 대기하고 있던 로봇이 팔을 쭉 뻗어 상자에 나눠 담습니다. 교보문고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후 언제까지 배송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70% 수준이던 출하 예정 준수율이 올해 초 90%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9명이 예정된 배송일에 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교보문고가 서점업계의 물류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